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아직도 제가 바닷가에 있는데요. 오늘까지 4박 5일을 있는 것 같아요. 바다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많은 인류의 학자들이 많은 우리 선조 선배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찰스 다윈이라는 학자가 파고스라는 섬에 가보니까 섬이 고립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는 생물종이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다양한 생물종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간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인간이라는 모습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중세 기독교에서 계속 전해 내려오는 창조론이거든요. 창조론.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이런 창조론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눈이 떠지게 된단 말이에요. 눈이 떠지게 되면서 왜 물고기나 살아있는 육지 생물이나 뭐 기린도 키가 아무리 커도 목뼈가 7개고 사람도 목뼈가 7개고 이런 어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하게 바뀐 모습. 이 우리 인간의 시조를 뭐 네안데탈이니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원래 원시 인류에서 뭐 유인원이라는 말은 원숭이 종류들을 유인원이라고 그래. 유인원 종류류자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원숭이 종류를 말한다. 그래서 사람의 시조는 원숭이에서부터 원숭이가 직립을 하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원숭이는 시조 할아버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럼 원숭이는 시조 할아버지 원숭이를 모시고 있어요. 원숭이를 더 거기서 더 나가면은 인간의 몸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수분으로.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저 바닷속 생물 어딘가에서부터 진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 같은 인간의 우리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학계의 지금은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나한테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중조 고조가 있고 윗대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의 선조가 있어요. 근데 선조라는 것이 정말로 어디까지를 내 선조 할아버지를 볼 거냐, 뭐 고조까지를 볼 거냐, 아니면 10대를 볼 거냐, 20대를 볼 거냐, 30대를 볼 거냐, 더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한민족들은 막연하게 그냥 단군 할아버지, 그 다음에 환웅 할아버지, 환인 할아버지, 서양으로 가면은 기독교의 야훼 하느님을 자기 시조로 봐요. 과학적으로는 원숭이가 시조고요. 그래 원숭이는 그 시조에 대한 환상을 그렇게 못 버리나 봐. 나한테 오는 신이 도대체 어느 분이냐. 저는 이렇게 바다에 와도 내 할아버지가 느껴지는데 그 할아버지가 과연 얼마만큼 윗대 할아버지냐. 우리 무속인들이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뭐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도를 못 닦아서 공부를 못해서 자격이 안 돼서 신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천도해버리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도를 많이 닦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조상을 받아야 된다고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무당이 돼서 단 하루만 살아봐도 단 일주일만 무당 노릇을 해봐도 단 열흘만 무당 노릇을 해봐도 한 달만 해봐도 저 시조 할아버지는 나한테 안 느껴지는 걸 알아요. 안 느껴지는 아는데 그렇게 시조 할아버지 찾고 높은 조상을 찾는 그 사람들은 과연 나는 무당일까 의심스러운 면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먼저 이 길을 먼저 간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조 할아버지 높은 조상 높은 할배 높은 대감을 찾는다니까 여러분으로서는 내 스스로 가슴속에 일어나고 내 스스로 내가 몸으로 느끼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느낌을 자꾸 부정하려고 들어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느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가장 어려운 것이 과연 나한테 오는 분이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약을 먹었든 목을 메었든 자살을 했든 그런 분들이 과연 나에게 신호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다놓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 죽은 지가 100년, 200년 되는 조상은 느껴지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아. 그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제갓집 구슬을 해보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갓집 구슬을 해보면은 어제 죽은, 1년 전에 죽은, 3년 전에 죽은, 5년 전에 죽은 조상은 내 몸에 아주 잘 실려요. 그런데 50년만 지나도 100년만 지나도 그 조상들이 나한테 실리는 느낌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내 조상이나 남의 조상이나 똑같은 조상인데 무당 조상은 무슨 용가리 통배냐고요. 무당 조상도 다 내 조상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인간이라는 삶을 살면서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버지, 내 엄마를 도를 못 닦고 또고 쫓아버린다. 이거는 저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저 높이 있는 시조할아버지만 찾다 보면 결국은 원숭이를 시조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를 시조할아버지 모셔야 되고 거기서 더 나가면은 저 플랑크톤 바이러스를 시조로 모셔야 돼요. 우주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은하수 어딘가에 물이 존재하고 물이 존재하는 곳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우리 별자리들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은 결국 인간도 이 지구가 생긴 이래에 처음부터 지구에 여러분이나 나처럼 생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을 해본다면 인간도 결국은 어떤 생물체에서 진화의 한 일환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를 시조로 할 거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리꽃을 받고 신을 받고 무당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에 무당이라는 삶이 되기 전에도 내가 가장 무당을 해결하게 되겠다고 마음먹는 첫 번째 이유가 많은 분들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고립이 되고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그런다고 해도 무당이라는 직업을 함부로 선택을 안 해요. 대부분은 몸이 아파서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근데 몸이 아픈데 이것이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는 몸이 아파. 또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점을 봐봐도 알아. 구슬해 봐도 알아. 내가 몸이 아픈 거는 우리가 점을 보고 구슬할 때 그 점을 보는 상대방, 그 제갓집, 손님, 그 집의 조상의 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당이 되는 과정에서 몸이 아팠던 것도 결국은 내 조상님의 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조상님이 돌아가시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된 시절아버지가 내 몸에 직위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몸에 직위를 주는 것은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분부터 더 직위가 강하고 느낌이 그거 이해하시면은 과연 나한테 내가 무당으로 살면서 어떤 분을 신으로 모시고 살 거냐. 저 하늘에 옥황상제도 좋고 천전대왕도 좋아요. 이 바다에 오면은 용왕대신도 좋고 용왕도 좋고 용신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바다에 용왕도 용신도 못 느껴봤다. 제가 오늘 여기서 유튜브 찍는 게 아니라 어제는 여기서 제가 상을 차려놓고 용왕을 먹이든지 용궁에다가 제가 죄를 드리든지 어쨌든 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안에 용신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제가 침을 뱉을 수 없어요. 근데 이 바다 안에 용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기다 오줌을 쌀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노상방뇨 이 사람들이 보는 눈총이나 법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다 오줌 싸고 침 뱉을 수 있어요. 어느 경우에는 이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은 이 배에서 오물이 나오면은 그냥 바다를 흘려보내요. 똥도 싼단 말이야. 여러분이 산에 가도 기도를 가도 인적 없이 드문 곳에 우리가 무당이면 허공 기도를 갔다.
거기서 내가 인간의 생리욕구 가나면은 산 자체에다가 내가 오줌도 싸고 똥도 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산 자체가 신이라면 여기에 산신이 만약에 기거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모셔놓은 신당 안에 가서 여러분이 모셔놓은 신당 안에 가서 거기서 오줌을 싸고 똥을 쌀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신당 안에 내가 신을 모시고 있는 장소라면은 이 바다에 저 산에 용신이 있고 산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가서 아니면 등산을 가서 인적 없는 드문 곳에서 거기서 오줌을 놓고 똥을 넣을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용신이나 산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다. 또 실질적으로 용이라는 동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드래곤이라고 하는 용이라는 종류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동물이지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지 몰라도 그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의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물의 신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그 다음에 우리도 아버지 올라가면은 시조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그 원숭이가 말하는 시조할아버지 그 위에도 시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조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나 나나 그 원숭이가 시조란 말이에요. 원숭이가 시조. 원숭이를 갖다가 그럼 신으로 모셔야지. 원숭이가 원숭이를 신으로 모셔야지. 아 원숭이가 원숭이를 신으로 안 모시면서 시조를 찾으면은 이건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어느 때는 과격 경망스러운 것 같은 부분이 있지만 이건 우리 무속인들이 가식을 버려야 돼. 가식을 버리고 허품제고 똥품제는 마음을 버려야지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정말 모시고 사는 신의 실체 진짜 신을 이해하게 주변에 그 선생님들이 그런 개똥 같은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란 말씀을 한 번 더 간곡하게 드리면서 이 아름다운 바다 파도 소리 얼마나 좋아요. 이 파도 소리가 그냥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고 이 바다를 바라고 있으면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저는 바다를 자주 와요. 저 역시도 산도 좋아하지만 저는 이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호랑이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랑이를 산신의 상징으로 보죠. 산신의 상징으로 보고 산의 상징으로 보고 영물로 보고 제가 호랑이띠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산보다는 바다가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바다에 와도 저는 용신을 못 만나니 제가 아둔한 탓이겠죠. 아무튼 시절을 모시고 바다에 와서 용신을 만났다가는 영검한 선생님들에게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게 합니다.